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데 왜 선을 넘는 걸까? 사선. 일정한 선을 정하여 이를 넘어서면 총살하도록 정한 한계선이라 국어사전에는 표현되어 있다. 사선은 죽음의 경계선이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선은 전쟁 중이거나 휴전 중 또는 적대적 임적국과 경계선의 이름으로 주로 불려진다. 그렇게 매우 위험하고 한순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선이기에 소수의 관련자들만 그들이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임무를 부여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사선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지키고 있을 수 있다. 즉 사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그 선을 넘는다란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단순 실수든 자의에 의해서이든 불행한 일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란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8급 공무원 이씨가 실종되었다. 22일 이씨는 북한 해역으로 밀려가 북한군과 접촉했고 북한군은 진술을 청취하고도 약 6시간가량 바닷물에 방치하다가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까지 불태웠다란 자극적 보도를 남발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야만적인 행위로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며 이후에 어쨌든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생명과 인권을 경시한 북측 군부의 소행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임당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 맥락 없는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국민을 자극하고 무작정 대통령을 규탄한다.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를 엄중히 살피는 한편 냉전사고에 기초한 대결적 남북관계를 선동하지 말고 항구적인 남북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 아닐까. 북측은 총격 후 이 씨가 사라졌고 다량의 혈흔만을 확인하고 그가 타고 온 부유물을 북한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불에 소각했다고 남측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문제는 6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이며 부유물뿐만 아니라 시신까지 함께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자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사선에서 벌어진 민간인 또는 군 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 사과 표현인 미안한 마음이란 표현을 절대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 최고 지도자의 두 번에 걸친 미안함이란 이례적 통지문에 일단은 남북합동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발빠른 조사와 팩트를 찾아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인 듯하다. 그날 21일 이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상 근무 중이던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이 실족에 의한 단순 표류였는지 월북을 시도했는지에 따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일 실족에 의한 표류였고 절대로 월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이라면 이는 아무리 사선에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인도적 차원이 우선이기에 북한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가 월북을 할 마음으로 시도한 것이라면 최근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 있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북한 국경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살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기에 또 다른 해석과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경계선 근무 기강을 강화해 매우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방역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개미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주민을 처형한다란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도 막혀 장마당의 물건은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국경 주변은 북한 군인들의 발령 선호도 1위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막혀 선호도 지역이 아니며 중국에 다녀온 무역 관련 관료가 그달 초 몰래 대중 목욕탕에 방문했다가 발각돼 체포된 후 바로 총살령을 당했다란
중국과 북한 국경선 인근의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도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다면 이 씨가 월북이든 표류든 북한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평소 월북자 표류자들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열린공감TV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씨는 전직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인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이 씨가 월북을 했다고 단정하여 매도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씨는 약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빚이 있었다. 동료들에게 빚을 많이 졌고 인터넷 도박을 했다. 수명의 동료들에게 수백만 원씩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빚도둑으로 최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게다가 급여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해당 도박을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 7, 8명이 함께 했다는 주장도 있다.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 그러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단 이야기이다. 그런 연유와 여러 가지 일로 가정 불화로 인해 부인과도 4개월 전부터 이혼 숙려 기간 중이다. 이 씨는 최근 채무 불이행과 가정 상황으로 심적 부담이 매우 컸을 듯 싶다. 실종되기 전까지 형이랑 나눈 카톡 대화도 돈에 관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씨는 실종 전날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하간 이 씨가 탑승한 무궁화 10호는 낡고 오래된 배는 아니다. 무궁화 10호는 500톤급인 길이 62.7m, 너비 9.4m 관공선으로 15명이 승선해 근무한다. 이 씨는 무궁화 10호의 모항인 목포에 숙소를 두고 직원 2, 3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13척 중 하나다. 보통 한 차례 출항하면 12일 동안 해상에서 근무하는 체제다. 문제는 배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폐쇄회로가 모두 고장나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하지 않고는 그렇게 같은 날인 지난 18일 이후로 동시에 각기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고장이 난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도 억지스럽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 씨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월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총 4가지이다.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실종 전 선상에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보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이다. 하지만 이 씨의 형은 이 씨가 해당 선박에 탑승한 게 지난 14일이었기에 배에 익숙하지 않았고 명색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증을 두고 간 점, 처자식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절대 월북이 아닐 것이라 했다. 단순 실족되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란 것이다. 실종 당일 이 씨는 밤 0시에서 오전 4시 조타실 야간 당직이었으나 오전 1시 35분 개인 업무를 이유로 조타실 밖으로 나갔다. 정상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문서 작성을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다란 것이다. 이후 난 12시에서 오후 5시 조타실 주간 근무에 앞선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찾으러 간 동료들한테 오전 11시 35분 실종 사실이 알려졌다. 동료들은 선내와 해역을 수색하다 선미 우연에서 이 씨의 신발을 발견한 뒤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 씨의 형은 군 경계 실패로 숨지게 해놓고 월북 몰아가 나며 붕괴했다. 그리고 국임당 등 야권과 수구 언론도 일제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며 심지어 세월호의 비유까지 하는 막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국임당. 국임당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에 보복하자면 북이 월북한 남한 공무원을 죽였으니 우린 월남한 북한 공무원을 없애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최근 광화문에서 죽어도 편지 한 통이면 되느냐란 발언을 한 북한 공무원 출신을 말이다. 좀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군의 피격 사망한 이 씨가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다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있었다. 태영호 의원은 돌아가신 그분이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는지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된 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 아니면 북한 내부와 소통 중인 건가? 아니면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파주 임진강에서 월북을 시도하는 남자를 우리 군 초병들이 발견하여 남쪽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군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임진강으로 뛰어들어 월북을 시도한 남성에게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당신은 우리 군 영역이었으며 그도 우리 국민이었다. 그러나 가차 없이 그 사선에 머문 남성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때 언론은 우리 군이 사살했다는 사실만을 보도했다. 그 어떤 언론도 심지어 당시 야당조차 정부와 대통령에게 우리 군에 의해 사살된 국민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다.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인지 표류인지는 앞으로 군경합동 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북측의 조사와 남북합동 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월북이든 표류든 한 사람이 여러 발의 총탄을 받고 숨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언론으로 인해 36시간 바다에서 어쩌면 살릴 수 있었던 죽음이 진영간 싸움의 재료로 쓰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현재 시신 수색을 위해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고 한다. 해양경찰의 보안을 이유로 자료 넘기기를 주저하던 군 당국이 이 씨와 연관되는 북한군 통신신호 감청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이 이번 사건 파악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는 상당수가 SI, 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로 분류되는 보안 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되는 첩보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제공 자료에는 이 씨가 북측의 월북 진술을 표명한 정황을 포함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나라의 군 경계선은 사선이다. 사선에서 의심되는 자는 발견 즉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즉, 사선에 있으면 그가 누구든 죽임을 당할 수 있다.